주위의 대처는 여기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 늘려놓고 내 몸만 노는 거예요. 그때 대부분 튕겨 나갈 때 이게 아니라 반대예요. 나갈 때 지휘생이 특별하게 말씀해주셔서 하나 올려놓고 스텝 먹이고 몸이 회전했을 때 얘를 그대로 남겨놓고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찡그러 자 여기서 하나 더 나가서 자 90도 올려놨는데도 팔꿈치가 나오면서 이렇게 좁아지는 분들도 많아요. 그래서 이런 분들이 또 느끼기 좋은 게 뭐냐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 많이 예전에 했던 건데 팔을 앞으로 놓는 거예요. 앞으로 놓고 오른쪽 팔이 들어가는 거죠. 그럴 때 이 팔은 따라오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. 오른 스텝이 들어갈 때 그 자리에. 그러면 이쪽하고 내 몸은 회전할 때 얘는 멀어지는 느낌이 들겠죠. 이 상태에서 그냥 공을 바로 던져주죠. 주의의 대점은 여기서 따라오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늘려놓고 내 몸만 노는 거예요. 그럼 요 딱 각도가 나올 거예요. 이 각도에서 그냥 바로 던지는 거예요. 얘가 뒤로 반대로 이렇게 늘어나야 그러니까 활로 치자면 늘어나는 구간이 이쪽이죠. 나갈 때 대부분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대예요. 나갈 때 뒤로 당기는 거지. 쭉.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잘 안 돼. 느낌이 안 와. 그래서 하는 드릴이 아까 좀 전에 말씀해 드렸던 팔을 올려놓고 스텝 먹이고 몸이 회전했을 때 얘를 그대로 남겨놓는 거예요. 그럼 아까 제가 말한 쭉 늘어난 느낌이 나오겠죠. 옵니다. 느낌이 왔을 때 그대로. 자 느낌이 왔어. 이제 이게 좀 익숙해. 그럴 때 이제 연속으로 해주는 거예요. 쭉 빵. 그러면 상체가 먼저 회전하는 게 아니고 하체가 먼저 회전하면서 상체가 끌려 나오는 느낌 들 거예요. 거기서 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